아,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재물보험 보험 사기 사례 및 대처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한 그 발표의 목차를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일단은 보험 사기라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보험 사기 판단을 현장 조사자의 관점에서 어떠한 근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판단의 근거를 기준으로 모럴 지표 체크리스트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보험 사기의 절차와 단계를 형사 절차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총네 가지의 실제 방화 사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에 아홉 번째 목차로서는 이제 기타 사례들, 새로운 유형의 보험 사기 위주로 해가지고 기타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의 양력이고요. 저는 일단은 뭐 여기 국제손해사장에서 10년 넘게 현재 재직 중에 있고, 주로 이제 신종이나 특종보험 위주로 현재는 전담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험 사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에 따르면은 보험 사기 행위란 보험 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뭐 영어로 이제 많이 보험 사기를 많이 지칭하는 거 이제 모럴 해저드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결국엔 모럴 해저드라는 게 결국 직역해 보면은 도덕적 뭐 위험 이런 뜻인데, 아무래도 보험 사기를 자행하는 가장 큰 동기는 뭐돈 결국에는 어떤 경제적 부당이득을 그 경제적 부당이득으로부터 오는 달콤함 때문에 이제 많이 보험 사기를 대부분 한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험 사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형사 범죄, 위중한 형사 범죄 행위 중에 하나인데, 일반적인 형사 범죄 행위에 따른 처벌보다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가벼운 면도 어떤 보험 사기를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동기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보험 사기 사고를 크게 이제 큰 관점에서 분류를 해보면은 경성 사기와 연성 사기로 분류가 가능할 겁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경성 사기는 이제 하드 프로드라고 해가지고 의도적이며 고의적으로 보험 사기를 자행하는 것으로 방화가 가장 대표적일 것인데, 쉽게 말하면은 그냥 보험 사고의 발생 자체를 의도적으로 이제 조작하는 거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성 사기, 소프트 프로드인데요. 이거는 어떤 보험 사고 자체는 적법하게 이제 발생을 했는데, 그 보험 사고 내에서 어떤 손해액을 과다 청구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사기를 이제 연성 사기라고 지칭할 수 있겠습니다.